안녕하세요. 책 읽는 뮤즈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참지 않을 용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네와 우뇌가 조화로울 때 원하는 것을 얻는다. 감정을 느끼고 있을 때 우뇌가 활동한다. 우뇌가 활동하면 희로애락을 비롯한 다양한 감정을 풍부하게 느낄 수 있다. 지나치게 감정에 휘둘리면 감정적으로 된다. 냉정하게 판단해야 할 때는 감정에 치우치지 않도록 할 필요도 있다. 참기만 하다 보면 자네의 활동만 우세에 우뇌의 활동은 억눌린 채 활동하지 못한다. 우리는 2000개 이상의 감정 표현을 사용한다. 자기 자신이 무의식적으로 느끼는 복잡한 감정을 자각하고 상대방도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하기 위해서 평소에 뉘앙스가 분명한 말을 사용해서 감정 표현을 해야 한다. 화를 내야 할 상황인데도 분노를 느끼지 못하거나 슬픈 상황인데도 울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들, 바로 감정 표현 불능증이다. 어린 시절 감정을 다루기 어렵거나 감정을 온전히 느낄 수 없는 환경, 혹은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나는 경우, 감정 표현 불능증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앞서 설명했듯이 감정 표현은 정신 건강뿐 아니라 신체 건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감정을 숨기면 면역 체계와 호르몬 분비에 이상을 일으켜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자신의 마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아차릴 때 비로소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래야만 자신도 상대도 참지 않는 건강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지며 서로 거리를 좁혀 모든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참지 않기 위한 포인트 1. 먼저 내 마음부터 알아야 한다. 자신감이란 자기 신뢰를 말하며 자신을 믿을 수 있다는 뜻이다. 실패도 하지 않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자신을 깨달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실패해도 만회할 수 있고 아무리 해도 못하는 일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 할수 있는 일은 도맡고 못하는 일은 도맡지 않는다. 그것이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며 곧 자기 신뢰다. 상식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자신이나 상식 중 어느 쪽인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해당하는 상식이 어쩌다가 자신에게 혹은 상대방에게 해당되지 않았다고 받아들이면서 문제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생각해야 한다. 이는 개성의 문제이기도 하며 그것이 자기다운 삶의 방식을 만든다. 호기심을 버리지 마라. 나다운 내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호기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 그 사람답다는 것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무엇을 소중히 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지 그 사람이 가진 특정한 호기심에 나타나기 때문이다. 자기다움을 발견하고 싶을 때는 누구에게나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뛰놀던 어린 시절을 한번더 떠올려 보세요. 어떤 일에 관심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놀았는지, 단순한 놀이일지라도 즐겁게 몰두했던 일이 있었다면 그 안에 자기다움을 찾을 단서가 숨겨져 있을 거예요. 참느라 미뤄둔 감정도 챙겨라. 감정을 죽이고 참아내는 인생을 살다 보면 편하게 마음을 놓는 순간 불현듯 눈물이 나곤 한다. 계기가 무엇이든 눈물은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눈물은 슬픔뿐 아니라 억눌려 있던 여러 감정을 해방시키고 참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우쳐주고 스트레스를 쌓아두지 않도록 격려한다. 이야기를 차분히 들어주는 사람이 있을 때는 자신이 어떤 말을 쓰는지
정리된 말하기를 하는지 등에 구애받지 않는다. 일기나 편지에 쓰듯이 밖으로 표출해보면 자신의 생각이 명확해진다. 일단 말해보는 것에서 시작하자. 참기만 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본인이 하고 싶어하는 말보다 상대방의 반응에 더 신경을 쓴다. 자신의 생각을 전할 때 속으로는 내가 원하는 반응을 해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렇게 되지 않으면 서로가 기분이 언짢아질 것 같아 아예 자기 주장을 하지 않는다. 이처럼 뭐뭐 해야 한다, 뭐뭐 할 것이다, 뭐뭐가 당연하다라는 착각은 스스로를 억누르고 괴롭히고 있는 요소이기도 하다. 일단 말해서 서로 그 경과를 지켜본다는 자세에서 시작한다. 의견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음을 인정하라. 자신의 변화를 상대방 탓으로 돌리거나 나를 바뀌게 했다고 상대방을 원망한다면 스스로 결정한 일을 남 탓으로 돌리는 공격적인 태도가 아닐 수 없다. 의견이나 마음은 바뀐다. 다만 바뀌었을 때 상대방에게 잘 전달하자. 그것은 스스로 상황에 맞게 더 나은 선택을 하는 것이며 협력하는 과정을 만들어내는 일이기도 하다. 분노는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감정입니다. 분노를 느끼고 분노를 표현하세요. 분노가 존재하기에 인류는 계속해서 생존할 수 있습니다. 본심을 갖추고 표면적으로 상냥하게 하는 것보다 참을 수 없습니다라고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서로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해주는 방법입니다. 질투는 부러움의 뒷모습이다. 기분이나 생각을 부풀려서 부럽다는 단순한 감정에 악의가 얽히기 시작하면 질투라는 괴물을 만들어낸다. 부럽다와 질투를 구분하지 못한 채 질투하다니 꼴불견이야 라고 생각하면 부럽다가 쌓여서 결국 원망스럽다가 된다. 인간의 감정에는 좋고 나쁘고 바르고 잘못된 것이 없다.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부러워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하지만 부러워하는 마음을 선망으로 받아들이고 부럽다, 그렇게 되고 싶다라고 감정을 표현하면 질투로까지 발전하지 않는다. 그것이 참지 않을 용기로 가는 첫걸음이기도 하다. 고정관념에 연연하지 않고 직장에서 어서티브한 관계를 형성한 그의 지혜는 야근을 하지 않겠다는 용기를 냈고 부하 직원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쳐 오히려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 회사나 부서마다 일도 특성도 다르겠지만 무조건 인내하면서 자신을 상황에 맞추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고찰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용기가 새로운 아이디어나 창조성을 자극할 수 있다. 인간답게 사는 용기. 인간은 정신적인 존재이기에 스스로가 전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솔직히 인정하고 불완전한 존재라는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자세를 지녔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신이나 종교를 믿는 사람도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잘난 척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살려는 사람도 모두 정신성을 중요시 한다고 할 수 있다. 자신에게 의미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아야 사회생활에서도 의미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상적인 삶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에 마음을 다하세요. 자신을 위해 참아왔던 기억에 대한 마음의 부담을 이제 털어내세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자신의 행동에 다른 의미를 부여하고
그 안에서 얻은 긍정적인 경험을 떠올려 새로운 의미로 바꾸는 것, 이 또한 참지 않을 용기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아는 일이 참지 않을 용기가 된다. 자신을 공평하게 평가할 수 있으면 결점이나 하지 못하는 일에 에너지 낭비하지 않고 자기다움과 좋은 점을 기르는 데 집중할 수 있다.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알아간다. 여러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맺음으로써 자신의 특징,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 등이 보인다. 파울라 캄벨 교수는 연구 결과에 대한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일수록 목표 달성보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더 크게 느끼며 따라서 무언가를 해내려고 하기보다는 잘하지 못할 것 같은 과제를 피하려는 데 초점을 둔다고 말한다. 실패를 거듭할수록 그에 대한 불편한 마음을 해소하고자 실패가 아닌 성공도 실패도 아닌 상황으로 만들려고 노력한다는 것이다. 그 시간에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과제를 찾아 그것에 집중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더욱 바람직한데도 말이다. 모든 일을 다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 실패를 받아들이고 깔끔히 포기할 수 있어야 우리는 내적으로 외적으로도 건강한 삶을 이어나갈 수 있다. 하고 싶은 말을 속으로 삼키는 당신에게 별로 하고 싶지 않지만 거절하기 어려워 수락한다. 문제가 있어도 언쟁이 싫어 그냥 참고 넘긴다. 무리인 줄 알면서도 그냥 해버리고 만다. 상대방이 선을 넘어 기분 나빠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다. 정말 하고 싶은 말은 꼭 하면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참으면 나만 망가질 뿐이다.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사는 게 절대 이기적이지 않다고 저자는 얘기합니다. 감사합니다.